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총선에서 국민당이 승리하자 뉴질랜드 달러가 미화에 대해 73센트를 웃도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46%의 지지를 얻어 승리하면서 네 번째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노동당은 녹색당과 연합하더라도 정부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당과 노동당 모두 뉴질랜드 퍼스트당과의 연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윈스턴 피터스는 총선의 최종 결과가 총독에게 보고되는 10월 12일 이전에는 어느 정당과 연립할 것인가를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는 중도 우파 정부의 구성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 정당 간의 협상은 이번 주가 지나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차기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든 간에 주택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당은 새로 20만 채 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뉴질랜드 퍼스트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면 노동당은 키위빌드 정책으로 10년 이내에 10만 채의 신규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국민당과 뉴질랜드 퍼스트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정책으로는 이민자 수를 크게 줄이겠다는 것과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주택과 농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한해 소유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또 기본식품에 대한 GST를 없애고 사업세율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 연립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주목됩니다. 차기 뉴질랜드 정부는 윈스턴 피터스가 어느 정당과 연합할 것인가에 따라 이민 정책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윈스턴 피터스 지도자는 연간 이민 입국자를 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의 연간 7만 2천여 명을 받아들이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로 주택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은 뉴질랜드 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 2년간 뉴질랜드의 GDP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윈스턴 피터스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 어느 정당과 연합해 새 정부를 구성할 것인가를 곧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피터스가 새 정부와 연립하게 될 경우 뉴질랜드의 연간 이민 입국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의 미래를 위한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처음으로 35개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암기 학습보다 정보 사용에 대한 6가지 기술을 측정해 발표했습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발표한 보고서는 오늘날 콘텐츠 지식은 필수품이 되었다고 말하고 뉴질랜드는 특히 교사들의 연수 교육이 미래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직업 상담과 산학 협동에 큰 관심을 두고 있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균 연봉은 US 3만 5천 달러 선으로 35개국 중 19위에 머물렀습니다. 미래 기술 교육이 제일 잘 되고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다음은 캐나다, 핀란드,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독일 순이었습니다. 캔터베리 대학의 중국 문제 전문가인 앤 메리 브래디 교수는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애쉬버튼의 농장에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교수는 중국의 우주 탐사 연구에 장거리 정밀 미사일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민간 응용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회사인 광치 사이언스는 2015년 6월 트래블러라는 중국 최초의 우주공간 상업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위해 애쉬버튼 근교의 상하이 팽신 농장을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난 2014년 11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당시 존기 총리, 광치 사이언스, 뉴질랜드 항공사가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광치 사이언스에 따르면 이 기구는 자동 식별 시스템, 우주 탐사, 그리고 우주와 지구 간 고속 통신의 상용화 시험을 마쳤습니다. 한편 애쉬버튼의 이 농장은 2천만 달러에 매각돼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렸다고 브래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호주의 4대 은행은 오랫동안 소비자들의 압력에 굴복해 타 은행 고객의 ATM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연방은행이 지난 일요일 타 은행 고객에게 부과해오던 2달러의 수수료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웨스트팩 은행과 ANZ 그리고 호주 국립은행도 같은 날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호주의 4대 은행이 ATM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고객들은 연간 호주 달러로 5억 달러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다섯 번째 은행으로 꼽히는 맥쿼리는 ATM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타 은행 고객이 맥쿼리 은행의 ATM을 이용할 경우 2달러를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ATM의 수수료 폐지는 해외은행 카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뉴질랜드의 주요 은행도 호주의 조치를 따라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간에 선전포고를 했다 아니다로 입씨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주구를 관할하고 있는 정보기관 합동지역정보센터 Joint Regional Intelligence Center는 지난 8월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Foreign Policy가 보도했습니다. 합동지역정보센터는 로스앤젤레스가 위치하고 있는 남부 캘리포니아가 핵 공격을 받으면 대참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자치체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합동지역정보센터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7월 하순에 발사 실험을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대해 이론상으로는 미국 서해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핵 공격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피부에 피폭을 피하기 위해 손을 몸 아래쪽에 숨기라는 등의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클랜드 시내 학교의 심각한 교사 부족 현상으로 영국에서 채용해온 교사 두 명은 해외 자격증과 경험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관료주의가 만연해 있다며 뉴질랜드에 오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8살인 앤드류 우얄로러스와 48살인 다니엘 헨리는 지난 7월부터 오클랜드 인터미디에이트 스쿨에서 교사로 일해왔습니다. 이들 교사는 네 군데 기관에서 몇달 동안 싸운 후 자격증과 교사 경력을 인정받았지만 미자격자의 연봉 32,456달러만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힐리 교사는 지난주 바레인으로 떠났고 우얄로러스는 오는 11월에 영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얄로러스는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들에게 많은 글을 쓰고 뉴질랜드가 이렇게 교사들을 대접하기 때문에 교사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영국에는 많은 교사들이 뉴질랜드에 오고 싶어 하지만 좀더 인간적인 대우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양고기 수출업체인 엘리스 그룹은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 마케팅 회사를 매입했습니다. 엘리스 그룹은 현재 마케팅과 판매 회사인 골드키위 아시아를 소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엘리스 아시아로 이름을 고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엘리사 아시아는 앞으로 중국과 타일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관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스 그룹과 골드 키위 아시아는 지난 20여 년간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앞으로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함으로써 뉴질랜드의 농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질랜드 최대 유제품 제조 회사인 폰테라는 우유값의 반등이 아직까지 이익 마진율에 못 미쳐 연간 수익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7월 말을 기준으로 1년간 낙농협동조합의 순이익은 작년 8억 3,400만 달러에 비해 11%가 줄어든 7억 4,5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폰테라의 존 윌슨 회장은 날씨가 나빠 우유량이 줄어들었지만 우선적으로 고급 제품 생산에 힘을 기울였고 주문형 특수 제품 생산을 늘림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폰테라 측은 우유값의 강한 회복세로 공급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됐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 품목의 원료비가 올라 마진율이 1년 전 21%에서 17%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폰테라는 또 중국에 대한 판매는 늘어났지만 호주와 라틴 아메리카의 마진율은 낮아졌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은 더 힘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 협의회의 출범식이 지난 28일 오후 오클랜드 시내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출범식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인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의 염원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남북 간의 상황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못한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 숭고한 이념을 결코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어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을 지켜보면서 동포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3만 4천여 명의 우리 교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형통위원분들은 뉴질랜드 우리 교민들을 대표하여 그 총의를 모아 우리나라가 민주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데 기릭을 담당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 위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고 시대적 선명입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한 민주평통의장이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구체화되고 국제사회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민주평화통일을 향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평통협의회 해외협의회위원회 공공외교역량 강화를 통한 적극적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박수로 좀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를 오가는 사람들은 1년에 약 700만 명, 하루에 128편의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정말 가까운 나라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